네, 저는 일단 피부에 되게 멤버들 중에서도 좀 관리를 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군요. 좀 좋네요. 관심이 많긴 많은데 왜냐면 피부가 많이 안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메이크업을 하면 저는 무조건 그날은 팩을 하고요. 팩 잘하더라고요. 팩을 하는데 그리고 또 건조해져요. 세수를 하고 또 크림을 팩을 하고. 발라요. 네, 팩을 하고 또 크림을 발라요. 그리고 막 습도 이런 것도 많이 주나요? 가습기 이런 것도 쓰고. 아, 그거 사야 될 필요가 있어요, 요즘. 아, 요즘 느끼고 진짜. 있어요. 건조하군요. 네, 창문을 열어놔도 약간 좀 더운 것 같기도 하고 추운 것 같기도 아, 하고. 요즘 그 날씨가 바뀌니까 네, 맞습니다. 그렇게 하면 하고 있습니다. 그치? 또 저는 이제 사실 이런 피부 뷰티보다는 저는 이제 내면 Oh 마음이 my 좋아요. God. 원래 마음이 아름다워야지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나요? 저는 아직 아름답진 않습니다.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하는 중이죠. 근데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어쨌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든 자기 관리든 뭐든 꾸준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. 꾸준해야 되고 의심하면 안 돼요. 무조건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. 자기에 대한 믿음, 이 상대방에 대한 믿음. 이런 관계가 꾸준하게 지속이 되면 사랑으로 발전될 수가 있어요. 그게 바로 I love you. love. Everyone loves loves everyone. everyone. I love I love you. you. love me? Nope. 이거 아직 I 지속적이지 않았어. hate you. hate you.